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바로 마리모입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키운 친구입니다. 원래 예쁘게 꾸며져 있었는데 물을 갈아줄 때 다 하나하나 세척을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저렇게 덩그러니 마리모만 병에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는 따뜻한 봄도 왔고 예쁘게 다시 집을 꾸며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모의 이사를 위한 재료들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모의 새로운 집입니다. 쪽방에서 살던 마리모가 이제 10평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합니다. 예쁜 병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밑에 깔아줄 생모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다 느낌이 나는 피규어들을 준비해주세요. 불가사리, 예쁜 거북이, 금붕어 이런 소라들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래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를 꽂아주시고요. 마리모의 친구인 거북이와 금붕어도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장식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일단 마리모 집 꾸미기는 끝이 났습니다. 마리모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기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집에서 키우기에 좋은 반려식물이에요. 곰 모양으로 생겨서 일종의 녹조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월 29일을 마리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의 마리모를 소개합니다. 제가 1년 정도 키웠는데 엄청 쬐끄맣죠? 마리모는 차가운 물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냉장고에 잠깐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약간 꾹꾹 눌러서 마리모를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새 집으로 이사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마리모 속에 혹시 남아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은 마리모를 새 집으로 이사시켜주겠습니다. 아, 가라앉았다. 마리모는 1년에 한 번 정도 물 위로 동동 뜬다고 하는데요. 저도 동동 뜬 모습을 한번 관찰을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마리모가 동동 뜰 때는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맡은 행운을 여러분께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모는 밥이 없어도 잘 큽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밥을 준 적은 없어요. 근데 한 1년 쯤 되니까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리모 밥을 준비했습니다. 마그네슘, 망간, 칼슘이 들어간 건데요. 뚜껑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를 투여하면 되고 주 1회 물을 갈아주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마리모에게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반려식물 마리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갈아주면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완전 추천드립니다. 마리모의 수명은 10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니 책임감을 가지고 잘 키우시면 삶의 활력소도 되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행운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행운을 가져오는 마리모를 가족으로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